안녕하세요. 테팅블러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슬뜨기를 연습하면서 파우치에 무늬를 넣어 볼게요. 무늬를 넣을 때는 시작코를 잡기 전 패턴코가 몇인지 정하신 다음 시작코를 잡고 끈이 들어갈 부분을 앞선 영상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4코를 잡아 끈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고 원형으로 이어 한 단을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 무늬를 뜨기 위해 마커를 걸어주었는데요. 3코, 1코, 4코, 7코, 3코로 마커를 걸어주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구슬뜨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코바늘을 이용해 만들어 볼게요. 실 굵기에 맞는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겉뜨기 3코, 다이아몬드 무늬로 구슬을 만들기 위해 7코의 가운데인 네 번째 코에서 구슬뜨기를 해볼게요. 다음 3코는 겉뜨기 해줍니다. 이제 다음 코에서 구슬뜨기를 해볼게요. 실은 왼손에 잡아줍니다. 다음 코로 코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코바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실을 감아 사슬코 두 코를 만들어줍니다.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줍니다. 코로 바늘을 넣어 실을 감아 빠져나옵니다. 다시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코에서 실을 가져옵니다. 한 번 더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 코에서 실을 가져옵니다. 바늘에는 7가닥이 걸려 있습니다. 코바늘에 실을 감고 7가닥 모두 한 번에 빠져나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코바늘을 빼고 그대로 오른 바늘에 걸어줍니다. 긴뜨기를 이용한 구슬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3코는 겉뜨기 해줍니다. 다음 4코도 겉뜨기 해줍니다. 다시 한번 무늬를 떠볼게요. 먼저 겉뜨기 3코를 떠줍니다. 코로 코바늘을 넣어 실을 가져옵니다. 사슬코 2코를 떠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 코에서 실을 가져옵니다. 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 코에서 실을 가져옵니다.
또다시 바늘에 실을 감아 코에서 실을 가져옵니다. 코바늘에 실을 감고 7가닥 모두 한 번에 빠져나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코바늘을 빼고 그대로 오른 바늘에 걸어줍니다. 남은 세 코와 세 코는 모두 겉뜨게 해줍니다. 이렇게 무늬 구간이 아닌 부분은 모두 겉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패턴으로 반대쪽 바늘도 떠줍니다. 모든 코 겉뜨기 해줍니다. 이제 앞서 만든 구슬 양 옆으로 구슬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겉뜨기 3코, 겉뜨기 2코, 다음 코에서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한 코, 다음 코에서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두 코를 떠줍니다. 남은 무늬 구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슬을 넣어주면 됩니다. 모든 코 겉뜨기하여 한 단을 떠줍니다. 다시 무늬단을 떠볼게요. 먼저 겉뜨기 3코, 겉뜨기 1코를 떠줍니다.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3코를 해줍니다.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이 방식으로 남은 무늬 구간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코를 겉뜨기에 한 단을 떠주고 올게요. 먼저 겉뜨기 3코, 마커를 넘기고 바로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5코를 떠줍니다. 구슬뜨기를 해줍니다. 이 방식으로 무늬 구간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코를 겉뜨기에 한 단을 떠줍니다. 앞서 만든 무늬단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두 개를 이어 떠주고 모든 코를 겉뜨기에 9단을 뜬 후 마무리 해줄게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마무리 해주시고 아이코드 끈을 만들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